이제 통영 3회차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바뀌거나 또 시행이 되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지사항으로 이제 올려드릴 거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주택연금은 이게 이제 55세로 조정이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시가에서 공시 가격 9억 원 이하로 그 얘기는 이제 시가로 따지면 12억에서 13억까지 포함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공시가 이제 요 과정하고요. 연금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된다는 거. 이거 두개 말고 두 가지가 더 바뀌어요. 바뀌는데 그 시행은 내년 6월에 시행해요. 그래서 요두 가지만. 그래서 연금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그래서 원래 4%였었는데, 이게 지금 2.5%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전월세 전환율은 2%가 기준이에요. 기준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는 한국은행에서 제시하는 기준금리 있죠. 여기 밑으로 내려가겠네요. 2%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기준금리. 그러니까 현재 이게 왜 2.5%냐면 기준금리가 이제 0.5%니까 이제 이렇게 전월세 전환율에서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는 거. 이게 이제 바뀐 게, 10월 달 안에도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워낙 정책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시험상에서 과연 이게 반영이 바로 된다라고 우리 100% 장담하기 힘들어도 일단은 인식은 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바뀐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가장 뭐 이슈가 됐던 건 전월세 전환율보다는 이게 조금 더 연금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정리해 두시는 게 도움이 될수 있다는 거. 자. 일단 이제 3회 모의고사 풀어보시면 1번에 토지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물어봤죠. 1번에 보시면 간척 사업을 통한 국토 면적의 확대는 부증성의 예외라고 그랬으니까 그건 틀린 거죠. 그러니까 부증성의 예외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1번은 이제 그래서 틀렸고요. 영속성으로 인해서 토지 용의 이행과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니까 틀린 거죠. 이행과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거는 용도의 다양성이에요. 그러니까 이행과 전환이라는 게 후보지 또는 이행지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에서 배제되는 자산이라는 거 틀린 거죠. 그거는 영속성에서 비롯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부증성의 특성은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면 틀리죠. 건물에는, 이 건물은 뭐가 가능하냐면, 이게 신축이 가능하죠. 그래서 부증성의 원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옳은 거는 답이 되겠죠. 공급 조절을 곤란하게 하고요. 토지의 소유 요건을 증대시키는 것은 그게 부증성 때문이라는 거. 5번이 답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이 부증성이 언급이 됐을 때는요. 거기에 나온 것처럼 공급 조절을 곤란하게 만들어준다는 거는 이 공급이 안 된다는 거죠. 물리적 공급을 차단하는, 원인이 될 것이고요. 용도적 공급까지 차단한다면 틀리는 거예요. 거기까지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죠. 그래서 토지 특성은 뭐 맞춰주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게 되면 이 토지에 관한 이제 분류, 뭐 토지의 용어, 자, 처음에 이제 기억해 보면 필지는 이 소유자 중심이 돼서 성립된 하나의 지분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이다 그랬으니까 걔는 맞는 표현이죠. 니은에 보면 획지는 주거, 상업, 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됐다. 틀리죠. 걔는 우리가 택지를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부지는 건축물들이 들어설 예정인 토지를 말한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들어설 예정인 토지, 낙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공업지가 경기 불황 등으로 이 공장 가동률이 저하돼서 주거지로 전환 중인 토지 있죠. 예, 틀렸죠. 그거는 이행지. 그다음에 이제 미음에 나오는 공지는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맞는 게 기억하고 이제 미음. 그래서 답이 3번. 뭐 용어 정도는 뭐 무난하게 정리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3번에 가면 부동산 개념을 물어봤어요. 1번에 민법상의 부동산은 토지 및 건물, 틀렸던 얘기죠. 예,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정착물을 나타내죠. 그 다음에 이제 토지에 정착된 담장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그러니까 틀렸겠죠. 걔는 토지의 일부로 간주하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 민법상 부동산은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의 준에서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을 말한다 그랬을 때, 예, 걔는 준부동산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얘는 광해 부동산에 포함이 되는 애죠. 부동산은 미등기 상태에서 10년이 점유하면 시효취득이 인정이 된다 그랬을 때, 틀렸다는 얘기죠. 20년이죠. 그래서 이제 3번에서는 답이 4번이죠. 토지에 있어서 그 권리익이 미치는 공간적인 범위는 토지마다 다를 수 있죠. 주거지냐 상업지냐 공업지냐에 따라서도 다 용적률 건폐율 적용하는 부분이 다 틀리죠. 그래서 답이 3번. 그래서 이제 이 3번까지가 총론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정도는 일단은 다 맞춰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예. 답안지 내신 분들의 표본으로 봤을 때 꼭 다 맞추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다는 얘기죠. 이거 그 실수하시면은 이거 데미지가 커요. 예? 그리고 내가 그래서 뭐를 착각을 했는지를 잘 확인을 하시고 조정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나중에 한 문제로 당락이 좌우돼서 예, 그런 부분이 좀 더 크단 얘기죠. 지금 저 그 학원들마다 공부하신 분들이 뭐 그런 거죠. 지금 뭐 시간이 부족한. 왜냐하면 계속 방황하다가 막바지에 불이 붙어가지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정리는 안 되고 할 거는 많고 그렇죠. 2차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러고 그래도 뭐 2차 과목 특강하면은 꽉꽉 듣고는 계신 걸 봐서는 아직까지는 이 놓치는 않고 있는 거죠. 붙잡고는 가고 있는 경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절감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이렇게 해서 아니 벌써 내년을 계약하는 분들도 있죠. 학원하고 협의를 다 끝내놓고 그리고 아마 추석 연휴 때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스케줄도 다 짜놨을 거예요. 그죠? 내년에 드디어 내가 열심히 해서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리고 혹시 시험이 혹시 연기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불확실성을 가지고. 근데 이번에 정부가 발표했지만 3단계로 격상을 하더라도 수능은 예정대로 치러지는. 아니 수능이 예정대로 치러지는데 중개사 시험이 예정대로 치러지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이제 없다고 보고 이거 하나라도 열심히 해줘야 돼요. 그죠? 이런 거 틀리면 타격이 커요.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 틀렸는데 4번을 또 맞춰줘야 되는데 4번을 만약에 또 틀리면 얼마나 또 속상하겠어요. 그죠? 네? 맞춰주셔야 되는 건데 4번도 참 그래요. 자 안에 보게 되면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요인이에요.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죠. 자, 첫 번째 보면 정부가 총부채 상환 비율을 하향 조정하였다라고 해놨죠. 예, 그러면 틀리죠.
하향 조정하면 수요가 감소해요. 그죠? 아, 총부채 상환 비율 있죠? 요거는 차입자의 연 소득이 있죠? 소득을 기준으로 융자 규모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걸 더 많이 받아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자, 1억 원이 만약에 융자금이에요. 융자금이고, 이제 기간이 만약에 10년, 이자율 10%, 그 다음에 저당 상수 있죠? 얘가 0.117460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1억을 받았을 때 이거 곱하게 되면 연간 갚아나가야 되는 원리금이 1,174만 6천 원 나와요. 그죠? 예. 그랬을 때 만약에 여기 있는 총부채 상환 비율을 40%를 주잖아요. 그러면 차입자의 연소득이 있죠. 예, 연간 지급하는 원리금 상환액의 규모가 40%를 넘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의 연소득인 사람이 4천을 대입하게 되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천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는 융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융자 받을 수 있죠. 1억 원은. 근데 만약에 연소득이 3천만 원인 사람이 있죠. 40%면 1,200이라고요. 이 사람까지는 가능하죠. 예, 근데 만약에 2천만 원인 사람은 8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결국은 같은 비율에서도 소득이 높을수록 융자를 많이 받을 수 있죠. 예, 상환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50%로 조정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얼마까지? 2,500. 이 사람은 1,500. 이 사람은 1,000까지. 그래도 여전히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비율을 높여주게 되면 그만큼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규모가 커져요.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융자를 많이 받으니까. 근데 이거를 하향 조정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당연히 내가 융자 받을 수 있는 규모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수요가 줄죠. 그렇겠죠? 그래서 총부채 상환 비율은 소득을 기준으로 융자금의 규모를 결정해 주고요. 우리가 대부 비율이라고 그러죠. 담보 인정 비율은 부동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융자금의 규모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가 비싸면 비쌀수록 융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다음에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해놨죠. 예, 그러면 얘도 틀리죠. 이게 아파트 가격에 대한 부분은요. 이건 수요량 변화율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어디서 이동한다는 거죠? 이 곡선상에서 이동하죠. 곡선상에서. 곡선이 좌우로 이동하지 않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여기 명시되어 있는 가격이 있죠. 예, 얘가 변해서 뭐가 변한 거. 예, 수요량이 변한 거는 요 하나의 선에서 이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곡선이 이동하진 않죠. 곡선이 이동하려고 그러면 여기 있는 가격 말고 다른 애들이 변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아파트와 대체 관계 있는 재화의 가격이 하락했죠. 예, 걔는 수요가 감소하는 요인이 되죠. 자, 이거는 그 한 재화의 가격이 뭐 했을 때요. 하락할 때. 예, 수요가 감소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재화를 우리가 대체재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재화? 대체재. 아니, 근데 이거는 뭐 특별한 게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얘가 만약에 설탕이에요. 얘가 올리고당이에요. 자, 여기 원래 설탕 가격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설탕 가격이 하락한 거예요. 그럼 얘가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럼 얘하고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 있죠? 네.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의 가격이 뭐했다? 하락했다. 그럼 얘가 상대적으로 비싸졌으니까 얘 수요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 거 아니에요. 줄어드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요? 하락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균형 상태에서 수요가 감소하는 원인이 있죠. 예, 수요가 감소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어? 가격 이외의 요인들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관련재의 가격 변화는 수요 변화 요인이라고요.
요거는 이렇게 안 되면은 지문이 떨어지면은 얘가 가격이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J의 가격이 하락했잖아요. 그러면 B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아파트의 분양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죠. 예, 그러면 수요가 줄어드는 요인이 되죠. 증가가 아니라. 분양가 하락할 전망이 되면요. 관망세로 돌아서죠. 지금 시장에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아파트 주변에 생태공원이 조성이 된 거는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이죠.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는 거는 몇 가지가 되겠어요? 예? 여기 보면은 그, 얘도 수요가 감소하는 요인이 될 거고. 이거 하나 되겠군요. 그죠? 아니, 두 개죠. 두 개. 총부채 상환 비율을 하향 조정했다고 그랬죠. 아, 그 수요가 줄어드는 거고. 가격 하락, 하락.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네요. 4번에는 1번.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패스하신 것 같은데. 자, 여기 넣어드린 요 표현들이 실전에서도 자주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뭐를 유도하냐면 착각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예, 삐끗하면은 틀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그래서 이렇게 올바른 게 몇 개냐라고 물어본 것 있죠. 40문제 대비 한 문제 뭐 수준 뭐 그 정도 들어오는데 지문에 개가 걸리면 걔는 나중에 푸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얘는 객관식을 가장한 주관식이라고요. 일일이 다 풀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몇 개 나오면은 이따가 풀자. 그러고 넘어가는 게 시간을 활용할 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차는 시간 싸움이라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 안에 푸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수요와 공급이 모두 가격 탄력적일 때요. 수요와 공급이 모두 감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예. 그러면 수요도 감소하고요. 모두 감소한다는 거예요. 공급도 감소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균형 상태라는 거죠. 균형 상태에서 이 균형 가격과 균형량의 변화는요. 이 수요와 공급의 이동에 따라서 얘네들이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수요도 줄어들고 모두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예, 공급도 줄어들었다는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어느 게 더 크게 변했다는 사실은 모르죠.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양은 줄어들죠. 가격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예, 그래서 5번에는 예, 답이 2번. 수량은 감소하지만 가격 변화는 불분명하다는 2번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아,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그거 뭐죠? 그, 선매, 토지 선매에 대해서 협의기한 1개월로 수정 바뀐 거는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예, 그것도, 그게 이제 2월쯤에 그게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저희 나오기 전에, 예, 그래서, 그거는, 이번에 올려드릴 때 또 수정될 거 있으면 올려드릴 테니까, 그리고 약간 시험장에 들어가시기 직전이죠. 까지도 홈페이지는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거예요. 혹시 뭔가 공지사항이 또 올라와 있는가, 뭔가 바뀐 게 있는가. 그래서 시험이 임박할 때는요, 놀아도 학원 근처에서 노는 게 유리해요. 뭔가 바뀌더라도 내가 캐치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생 입장에서는 다 종강을 했잖아요. 근데 뭘 전해드리고 싶은데 전해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지금 요즘은 학원들마다 홈페이지가 있어서 거기다 공지사항이라도 올려놓으면 전달이라도 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너무 공부에 또 전념하지는 않고. 인터넷, TV 다 끊고 사시는데, 그죠? 예, 가끔 한 번씩은 확인을 한 번씩 해보시고, 그죠? 예. 어떻게 하는 간에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 좁은 바닥에?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개 공부하러 나가는 건 다 알고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일단 집에 애들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떨어지면 누가 제일 알아요? 애들이 알죠. 애들이 밖에 나가서 얘기한다고요. 우리 엄마는 떨어졌나 봐.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 애들에게 공부하라고 다고쳤던 게 다 무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몸소 실천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보여주셔야 돼요.
자, 6번에 보시면 부동산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물어봤어요. 그죠? 자, 1번에 보시면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면 동일한 지출액으로 전보다 더 많은 수량을 구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수요량이 일반적으로 증가한다는 얘기죠. 이처럼 한 상품 가격의 변동이 소비자의 실질 소득을 변동시키는 효과를 우리가 소득 효과라고 그래요. 그죠? 1번은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득 효과를 볼 때요. 이 소득이라는 거는 명목 소득이라는 게 있고요. 이게 실질 소득이라고 있어요. 이 명목 소득은 우리가 화폐 소득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월 100만 원에 대한 급여를 받는다 그러면 이 100만 원이라는 게 화폐 소득이에요. 그러면 실질 소득이라는 거는 이 명목 소득이 있죠. 예, 이거를 상품의 가격으로 나눈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쌀 있죠. 쌀 10kg짜리가 만약에 10만 원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그죠? 그러면 10만 원짜리 10kg짜리 쌀을 우리는 몇 개를 살 수 있겠어요? 현재 벌어들인 소득으로는 10개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데 만약에 쌀 가격이 10kg짜리가 5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상품 가격이 하락했잖아요. 그러면은 내 월급은 그대로죠. 근데 얘가 5만 원이니까 내가 소비할 수 있는 양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득이 늘어난 게 아니라 무슨 소득이? 실질 소득이 늘어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정부가 왜 재난지원금 지급해주죠? 예, 그러면 기사에 뭐라고 나오냐면 소비자들의 실질 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가 늘어난다고요. 자기가 월급보다도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는 금액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무슨 효과로 한다? 이걸 소득 효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 상품 가격의 변화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탕도 만약에 2,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올리고당도 2,000원이에요. 근데 만약에 설탕 가격이 만약에 3,000원으로 상승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상대 가격이 어떻게 돼요? 하락한 효과가 나타나죠. 그러면 소비자들은 효용이 같으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걸 더 많이 소비하죠. 예, 그걸 우리가 대체 효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체 효과는 상대 가격의 변화예요. 이거는 해당 재화의 가격의 변화에서 발생하는 건 소득 효과고. 예. 아, 1번 지문 같은 경우는 어떤 취지로 드리냐면은 1번을 딱 봤는데 내가 진위를 확인하기 힘들어요. 어디선가 보기는 본 것 같은데. 그래서 1번에 꽂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의 진위 여부를 맞냐 틀리냐를 고민할 때 시간은 가는 거예요. 1번을 부딪혀가지고 답을 확인할 수 없으면은 2번, 3번 넘어가야 돼요. 5번까지 가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죠? 한 번에 꽂히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번에 독립세대의 증가로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가격의 상승폭은 커지고 양의 증가폭은 작아진다라고 명시했죠. 예, 그건 맞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런 거예요. 자, 만약에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비탄력적이라고 얘기하죠. 예,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더 크게 상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지문이 들어오면 관계가 없는데 앞에 수식되는 문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얘가 증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독립세대가 증가하면 수요가 늘어나죠. 예, 그러면서 얘가 쓱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를 비탄력적이라고 주지 않고 탄력성이 작을수록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보다 작잖아요. 그죠? 예, 그럼 비탄력적이잖아요. 그러면 가격의 변화폭은 커지고 비탄력이니까 양의 변화는 작잖아요.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주는 거예요. 가려가지고 그렇게 표현이 나오더라도 내가 판단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공급이라는 것은요, 이 판매 의사뿐만이 아니라 판매 능력을 갖춘 공급이라는 점에서 유효 공급이라는 것 있죠. 예, 맞는 편이죠.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요, 수요나 공급이나 이게 다 수식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수요도 특정한 재화를 구입하겠다는 욕구는요, 얘를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에서 뒷받침이 돼야 되고, 공급도 특정한 상품을 공급하겠다는 욕구는 실제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건물의 장기 공급 곡선은 단기 공급 곡선보다 기울기가 더 완만하죠. 예. 그러니까 맞는 편이죠.
그 표현도 잘 들어오는 거예요. 단기하고 장기가 있으면 장기가 더 탄력적이라는 거. 답은 5번이겠죠.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다고 그러죠. 예, 그럼 걔가 틀린 거죠. 곡선을 좌측 또는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건요,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화했을 때 좌우측으로 이동한다고 얘기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7번을 보시게 되면, 예,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를 물어본 거죠. 이거는 뭐 맞춰주실 거라고 생각하죠. 꼭 그런지는 않군요. 예, 그래요. 자, 일단 그 5번에 보시면요. 일반 경제의 경기 조절을 위한 정부의 잦은 정책 개입이 있죠. 예, 이걸로 불규칙 변동이 발생하기 쉬워요. 정부가 일반 경기 조절을 위해서 부동산 경기를 활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도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시장에 지금 잦은 개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경기의 흐름의 변화가 어떻게 돼요? 막 풍선 효과가 나타나서 규제를 한 것은 좀 잦아진가 싶으면 다른 데서 터지고, 그럼 또 그걸 막기 위해서 또 개입하다 보면 또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이렇게 불규칙하게 현상이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5번은 맞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하향시장 국면이 장기화되면 부동산 공실 증가에 대한 임대 수입 감소 등의 이유로 임대업자는 장기 임대차 계약을 선호하겠죠. 이게 요즘 나오는 현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요즘 같을 때는 임대업자의 입장에서는 공실이 지속화되면은 이게 손실이 커지잖아요. 그럼 누가 세입자가 들어왔을 때 뭐 1년, 2년이 아니라 5년 뭐 이렇게 계약을 하겠다 그러면 아유, 그럼 하자 이렇게 얘기하겠죠. 임대를 조금 깎아주는 한이 있더라도 안정적으로. 그 다음에 건축량과 부동산 거래량은 경기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죠. 수요 측면하고 공급 측면에서. 그 다음에 2번에 보게 되면 경기 변동이란 일반적으로 경기의 상승과 하강 국면이 반복되는 현상. 맞는 얘기죠. 답은 1번이죠. 거기 보시면 회복시장 다음에 오는 게 뭐겠어요? 그게 상향시장이에요. 회복 다음에 오는 게 뭐 상향. 그 다음에 후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회복시장 다음에 오는 하향시장은 그러면 틀렸다는 얘기죠. 회복시장 다음에는 뭐가 온다? 상향. 그죠? 예. 물론 상향에서 이 하향으로 이렇게 점핑할 수는 있어요. 경기가 너무 과열됐다 싶으면은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게 되면 경기가 급격히 냉각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회복 국면 다음에는 일단 뭐를 거쳐서 상향을 거쳐서 간다라고 보셔야죠. 그래서 1번이 잘못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번이 주어져 있을 때요. 자,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이 주어져 있을 때요. 그리고 이제 교차 탄력성도 주어져 있죠. 네.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요. 여기에 보시면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이 변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수요량은 뭐에서도 변할 수 있다. 소득에 의해서도 변할 수 있어요. 또는 관련 재화의 가격 변화에서도 아파트 수요량은 변할 수 있다는 가정이죠. 근데 거기 조건을 보면은 가격 탄력성하고 소득 탄력성이 있죠. 얘를 2를 주고 얼마를 줬어요? 1.5. 얘도 2를 줬어요. 근데 가격이 몇 프로? 예, 10%. 얘는 몇 프로? 8%. 얘는 몇 프로? 이렇게 준 거죠.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이 크기만큼 줄어들어요. 그럼 여기서 몇 프로가 줄었겠어요? 근데 얘가 여기 보면은 2잖아요. 그죠? 그래, 여기는 빌라하고 아파트는 서로 대체제라는 얘기예요. 그럼 빌라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량은 늘어나요. 그럼 몇 프로, 이 크기만큼. 그럼 몇 프로 증가하겠어요?
그럼 얘네들은 상쇄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밖에 없겠죠. 그러면 8에다가 1.5 곱하면 12%. 그럼 전체적으로는 12% 늘어나죠. 12%. 그러면 간만에 보시면은 이 중에 계산기를 써야 될 애들은 없어요. 통상 암산으로. 원래 이 계산 문제가 9개에서 11개 나올 때요. 계산기를 써야 될 문제는 한 두 문제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거의 암산순으로 계산이 가능하게끔 줘요. 예, 그래서 8번에는 답이 4번 이렇게 되겠죠. 그래도 계산에는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죠? 이게 내가 계산을 맞아야지만 60점을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그분의 착각인 거예요. 계산을 안 하더라도 6점은 이론을 통해서도 넘어갈 수는 있죠.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가시게 되면 수혜량의 변화하고 뭐가 있어요? 수혜의 변화. 늘상 얘기하지만 여기 있는 가격이 변해도 뭐는 변해요? 수혜량이 변해요. 그걸 우리는 하나의 선에서 이렇게 변화를 표시해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가격이 변할 때 수혜량이 변하는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해 준 게 곡선이라고요. 이게. 그거를 우리가 이제 명칭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수혜량의 변화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이 아닌 애들이 있죠. 여기. 얘가 아닌 애들이 변해도 뭐는 변해요? 네, 수혜량은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가 아닌 애들이 변해도 얘가 변하는 거를 우리는 이 선에서 변화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얘가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 변화는 우리가 뭐를 이동을 시켜서? 곡선을 이동을 시켜서 변화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얘네가 이동이 됐을 때도 가격은 똑같다고요. 가격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변하는 거를 우리가 용어상에서 무슨 변화라고 한다? 예, 그걸 수혜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변해도 뭐가 변해요? 수혜량이. 가격이 아닌 애들이 변해도 뭐는 변하는 거예요? 수혜량은 변하는 거예요. 다만 명칭을 구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격에 의해서 수혜량이 변하는 애는 우리가 수혜량의 변화라고 명칭을 쓰고 가격이 아닌 애들에 의해서 수혜량이 변하는 건 수혜의 변화라고 명칭을 써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 1번에 보면 수혜량의 변화란 임대료가 변함에 따라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걸 말한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임대료가 변하면 어디서? 이 곡선 상에서 이동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근데 항상 알아두실 거는 우리가 이 부동산학에서는 여기를 가격만 쓰지 않고요. 여기에다가 뭐를 쓸 수도 있어요. 예, 임대료를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변함에 따라 수혜량이 변하는 거. 임대료가 변함에 따라 수혜량이 변하는 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탄력성도 가격 탄력성, 임대료 탄력성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수혜란 부동산을 임차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하고 반드시 유효 수혜일 필요는 없다니까 틀린 거죠. 반드시 무슨 수혜해야 돼요? 예, 유효 수혜해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에 가시면 부동산의 수혜 변화란 가격의 변함에 따라 수혜량이 변한다고 해놨죠. 그럼 틀리죠. 가격의 변함에 따라 이 수혜량이, 가격의 수혜량이 변하는 것은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부동산 수요는 인구나 소득 또는 소비자의 기호, 생산 기술이나 생산 요소 가격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고 그러죠. 그럼 거기서 인구나 소득 또는 소비자의 기호 있죠. 거기까지는 수요 변화 요인인데 생산 기술이나 생산 요소 가격의 변화 있죠. 이건 공급 변화 요인이에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죠. 그래서 답은 3번. 3번에 보시면 부동산 임대료 변화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 곡선에서 이동으로 나타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9번까지의 내용이 이제 이렇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거 실수와 착각에 대한 부분은 하여간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른 거를 물어봤을 때요. 예. 자, 1번에 보면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와 현재의 정보를 바탕으로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이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강성은 정상님만 얻을 수 있는 시장이 무슨 시장? 강성이란 얘기죠. 그죠? 이게 어떻게 맞는 개수가 뜻대로 잘 안 풀리시나 보죠. 1번 풀 때하고는 지금 표정이 거의 뭐 그죠. 예, 마스크로 가리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점수가 좋아졌으면 마스크가 내려갔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 봤을 때는 뭔가 본인이 생각한 거하고 개수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죠.
가끔 맞추면은 그 마스크 위에 눈이 웃는 모습이 나오고요. 일단 틀린 게 나오면은 일단 저를 한번 째려보고 그 다음에 시선을 안 맞추시는 거죠. 그 옆 사람 눈치를 슬쩍 보는 거죠. 쟤도 맞췄나? 아, 근데 쟤도 틀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이제 다시 또 풀어가는 거죠. 아니 이거는 원을 실수했더라도 실전에서 실수를 안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 시험 본 거죠, 이거. 자, 이번에 상향여가 나오죠. 상위계층의 가구가 이동해서 발생하는 공가를 하위계층의 가구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거. 틀리죠? 걔는 우리가 하향여가죠. 그러니까 최소한 상향여가와 하향여가의 용어 정도는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토지 건물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윤을 더 창출할 수 있는 시장으로 언제든지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예? 아니 불가능하죠. 아, 그게 가능할 것 같으면 집에 돌아가셔서 집을 잘 포장해가지고 들고 저기 강남을 갖다 옮겨놓으면 돈 너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불가능한 시장이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부동산 시장에는 이질적 재화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보면 틀리죠. 예,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 보게 되면 비 들어가는 애 있죠. 상품의 뭐, 비표준화. 예, 그래서 동일한 상품을 찾는 게 어렵죠. 답이 4번에 보면 부동산 시장은 소수의 시장 참여자가 존재하니까 매수자 또는 매도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 경기가 회복 또는 상향 시장 있죠. 예, 여기에서는 누가 시장을 주도해요? 매도자가. 경기가 후퇴하거나 경기가 하향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면은 그러면 매수자가 시장을 주도하죠. 그렇죠? 예, 이게 나타나는 게 부동산 시장이란 얘기예요. 완전 경쟁 시장은 시장 참여자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소수의 이 거래자, 그래서 구매자나 매도자가 아, 이게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자, 그래서 이제 10번까지 문제를 풀어보셨을 때, 자, 다 맞았다. 갑자기 표정이 저 인간이 틀린 거 알면서 그리 물어봤다는 거죠. 자, 하나 틀렸다.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예, 더 이상 뭐 대답도 안 한다는 얘기군요. 그래. 참. 그래.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얘기는 그 문항수에서 계산 문제 들어가 있는 것 있죠. 계산 문제가 9개에서 11개 사이가 나온 게 3년간 뭐 이렇게 9개 정도씩 나왔는데 계산 문제가 그 이전에는 한 대여섯 개밖에 안 나왔던 시절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계산 문제가 숫자가 줄어들잖아요.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이론을 더 많이 풀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 체감 난이도가 더 틀릴 거란 얘기예요. 계산이 안 되신 분은 계산을 다 버리고 간다고 출발하는데 이론이 더 들어가 있으면 이론을 더 푸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은 적응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자, 11번에 보면 거미집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물어봤어요. 그죠? 예. 첫 번째, 가격이 변화하더라도 공급량 조정은 일정 기간 이후에 이루어진다. 첫 번째, 그건 맞는 질문이에요.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요. 2020년에 수요가 증가해요. 그죠? 예, 그랬을 때 공급은 어떻게 되겠어요? 2020년 지금 9월이죠? 9월에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공급은 어떻게 돼요? 공급은? 어? 공급은 변화가 없다고요. 그러면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이 불변이면 초과 수요죠. 그러면 일단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에 변화가 있어야겠죠. 근데 공급이 바로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공급이 시장에 들어오는 거는 2023년도 됐을 때나 얘가 완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현재 이 가격을 보고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착공은 들어가지만 실제 양의 조절은 일정 기간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여기 있는 공급자들은 이 현재의 가격에 반응을 하고요. 이 가격이 얘가 완공이 될 때까지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불합리한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는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을 하게 되면 절대로 많은 물량을 착공시키지는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초과 수요와 총과 공급이 발생하게 되는 단초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다음에 그 두 번째 보면 공급의 탄력성이 수요의 탄력성보다 큰 경우 있죠. 그죠? 그걸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었죠. 공급이 탄력적이면 뭐
발산형이죠.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렴형이고, 그죠? 새로운 균형점에 도달한다 했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문을 보시면 거미집 1호는 공급자가 과거의 시장 가격에 반응하는 걸 가정하고 있다고 그러죠. 예, 그럼 걘 틀린 거죠. 공급자들은 항상 현재 시장 가격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현재 가격에 반응을 하고 그 양의 조절은 일정 기간 이후에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상업용 부동산하고 주거용 부동산 있죠. 예, 어디서 더 강하게 나타나요? 예,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에서도 강하게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공산품의 가격 변동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이거는 농축산물 있죠. 생산해서 완성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애들. 예, 거기에 적합한 거죠. 그러니까 맞는 건 몇 개? 한 개. 이거 저기 그 시중에 나오는 그 거미집 이론의 모형을 보면은 대부분 수요함수 공급함수 대입해갖고 수렴형이냐 발산형이냐 그거 찾고 있는데 그게 안 나오고 이론으로 나오면 다 틀리는 그런 구조예요. 제가 다시 확인을 쭉 해봤더니 근데 그게 한 5년 정도는 그거를 꾸준히 물어봤는데 그 이전에는 이론으로 나왔었어요. 이론으로. 그러니까 이론을 충분히 낼 만한 근거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밸런스를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차피 계산이 또 취약하신 분들은 수요함수하고 공급함수 나오면은 못 풀어요. 그냥 째려만 보고 있지 그냥 못 푼다고요. 그러니까 이론에 대한 거라도 정리는 해줘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에 가게 되면 튀넨의 입지론이라고 있죠. 예, 여기 입지론은 뭐 얘기하냐면 이게 고립국 이론이에요. 그렇죠? 예, 고립국 이론이라는 게 농업 입지론이에요. 농업 입지론. 이 고립국 이론의 기초에 가지고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위치지대의 개념은 이 고립국 이론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래서 이런 거죠. 평야에 가상국가인 고립국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립국 내 모든 토지의 비옥도는 똑같아요. 그러면 비옥도가 같은데 왜 지대의 차이가 나오냐 이거죠. 그러면 고립국 중앙에 단 하나의 소비시장이 있고요. 시장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수송비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은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럼 지대가 싸질 거고 시장하고의 거리가 가까우면은 수송비가 적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비싸지겠어요. 지대가 비싸진다고요. 그러면 토지 사용료가 비싼 땅에서는 넓은 면적의 토지를 사용해서 재배하는 작물은 못 들어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도심에 공장이나 제조업이나 농업이나 이런 애들은 못 들어가죠. 뭐가 비싸요? 땅값이 비싸니까. 그러면 도심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이 뭐겠어요? 대부분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애들이 있죠. 고층에 건물을 세워가지고 그 안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애들. 그러니까 시장 가까운 곳에서는 무슨 농업이? 집약적인 농업이. 외곽으로 나가게 되면 지대가 점점 어떻게 돼요? 싸질 거 아니에요. 그럼 넓은 면적의 토지를 사용해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외곽은 무슨 이용? 조망적 이용. 그래서 지대하고요. 이 수송비 있죠. 수송비는 반비례 관계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시면 1번에 서로 다른 두 토지의 생산성이 같더라도 시장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뭐가 달라져요? 지대가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1번은 맞는 표현이죠. 예.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은 튀넨의 고립국 이론은 위치지대의 발생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고 그러죠. 맞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입지 주체의 지불 능력이 클수록 중심지에 가깝게 위치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시장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집약적인 농업이. 멀어지면 무슨 농업이? 조망적인 농업. 그러니까 답이 2번이죠. 지대하고 수송비는 예, 우리가 비례 관계에 따르면 틀리죠. 반비례 관계 있는 경우인데. 그죠? 그래서 이 튀넨의 입지론은요, 현대 도시 토지에도 적용되는 아주 예, 우수한 이론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받은 게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 있죠. 예. 그래서 작년 여러분 시험에 박스로 준 거예요. 튀넨의 입지론에 영향을 받았다. 뭐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박스에 봤을 때 알론소가 없었어요. 그럼 남는 게 누구밖에 없어요?
포제스의 동심은 이론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작년에 냈던 거죠. 자, 13번에 보게 되면 허프 무용이 있죠. 허프 무용은 항상 조건을 잘 보셔야 돼요. 조건을. 그러면 이제 거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개별 이 허프 무용을 통해서 뭐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냐면요. 개별 점포에 뭐 하고요. 시장 점유율 있죠. 하고 가능 매상고 있죠. 예, 이거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각 이 점포의 시장 점유율은 개별 점포의 매력도에 크게 해서 결정이 돼요. 그 매력도를 효용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효용이라는 거는 여기가 거리고요. 여기가 매장 면적이라고 봤을 때 이게 뭐가 된다 그러냐면 예, 마찰 개수예요. 그래서 개별 점포의 매력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걸 먼저 구해야 돼요. 뭐를? 마찰 개수를. 근데 마찰 개수의 값을 구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에게 제시를 해 주죠. 그러니까 마찰 개수의 값은 얼마라고? 예, 2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마찰 개수의 값은 2를 대입해서 매장 면적과 거리를 대입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는 거죠. 그러면 A점포의 면적은 얼마예요? 9,000이죠. 예, 그 다음에 거리는 몇 킬로? 6킬로. 그럼 6의 제곱이면 예, 36이죠. 36이면 계산하시면 250 나오죠. 그 다음에 B점포를 보게 되면 매장 면적이 얼마냐면 3,000이죠. 거리가 몇 킬로? 2의 제곱이면 4죠. 나누면 얼마 나와요? 예, 750이에요. 자, 그러면 전체가 얼마가 됐을 때요? 1000일 때. 얘가 250이잖아요. 그러면 0.25니까 몇 프로? 예, 25%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인구가 몇 만이냐면 20만이에요. 20만인데 조건이 뭐냐면 60%만 이용한대요. 그럼 얼마겠어요? 12만이죠. 예, 그러면 12만 명의 몇 프로? 25%. 그럼 얼마 나오겠어요? 3만 명 나오죠. 예, 이게 도시 전체 인구 있죠. 20만에 3만이니까 0.15 나오니까 이게 15%가 되겠죠. 답은 이게 되는 거죠. 15%. 그러니까 시도시 인구의 몇 프로냐를 물어봤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는 얘기죠. 25%를. 문제를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3번에 몇, 얼마? 15%. 근데 거기 5번에 가면 25%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또 흥분하는 거죠. 야, 드디어 맞췄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답 나오는 거 보면 왜 그렇게 될 때 조건이 이게 이제 구성이 있죠. 그러니까 시도시 인구의 몇 프로냐 이걸 물어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틀리고 난 분들이 일단 선생을 한번 째려보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이런 치사 문제가 다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유관시험에서 이렇게 냈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우리 쪽으로도 한번 넘어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허프 모형은 이렇게 조건을 주지 않으면 얘는 너무 단순한 거예요. 단순 대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허프 모형을 풀 때는 항상 조건을 잘 봐야 돼요. 조건을. 그래서 14번에 자, 그런 내용을 정리할 수 있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4번을 보시면 입지 및 도시공간 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죠. 예. 1번에 보시면 잡화점, 세탁소 등 같은 업종이 있죠. 얘는 우리가 산재성 점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분산 입지해야지 유리한 유형의 점포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곳에 모여있는 경향이 있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예, 그 다음에 3번을 보게 되면 해리스의 다핵심 이론은 서로 유사한 활동이 분산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게 틀린 거죠. 유사 활동 간에는 집중 지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그 친밀과 경쟁과 천일에 대한 생태학적 논리를 얘기하죠. 5번의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도시의 공간의 성장 및 변화가 교통 노선을 따라 확대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4번과 5번이 바뀐 거죠. 4번이 버제스의 논리가 되고요. 5번이 호이트의 논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실전에서도 이렇게 잘 줘요. 제목만 바꿔서 틀리게.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예, 2번이 되겠죠.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알론소의 입찰지대로는 도심으로부터 교외로 이동하면서 거리에 따라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예, 그 산업들의 지대 곡선을 연결한 게 바로 뭐다? 그게 입찰지대 곡선이에요. 이거랑 모형이 똑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2번. 뭐 무난하게 맞추셨겠죠? 14번까지.
아닌가요? 그래요. 자,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해보시죠.